자, 위즈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자리를 비웠죠? 네, 아쉬웠습니다. 네, 말도 없이 제가 여기 백록담, 한라산의 백록담 기운을 좀 받으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기운을 우리 또 위주얼 고주얼 보시는 시청자분과 또 우리 이 교수님과 김동관 팀장님께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 동안 내내 시장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그동안의 지수의 움직임부터 쭉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지난주에 주간 단위 한번 정리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내내 주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난 주말만 보면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2주 연속으로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빅5 이런 것들이 큰 형님들의 귀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 보더라도, 연초 이후에도 보더라도 나스닥이 한 벌써 한 5% 올라갔고요. S&P는 2.3%, 다운이 한 0.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지난주까지의 모습이었고요. 섹터별로만 간단히 보면, 모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한마디로 시장을 리드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해하실 것이 기억하는 것이 넷플릭스요. 그리고 구글이죠. 유튜브요.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흔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붙어있던 전통적인 통신기업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KT 이런 것들, 에티켓텔레콤, LG유플러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거 같으면 그런 것들이 넷플릭스가 소위 깜짝 실적 플러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주간다는 보면 거의 14%나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구글이 한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특히 구글은 뭐 계속해서 최고가 핸들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는 역시 애플의 귀환이라고 얘기하겠죠. 애플도 이제 최고가 행진,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하고 있고요. 모처럼 엔비디아도 6% 이상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또 랠리를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 미국 계신 분, 캐나다, 유럽 계신 분은 거의 다 갖고 있죠. 물론 본인이 안 갖고 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 가족 중에 한 명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페이팔을 갖고 계시거든요. 계좌를 갖고 있는데요. 페이팔도 지난 주말까지 해서 사상 최고가를 그냥 직행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직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으로 들어서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부양채 관련해서인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라면서요. 근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약간의 정치 문화, 정치 이제 흐름은 약간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뭐라고 합니까? 국회 이렇게 가끔 보면 당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결정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전부 찬성 아니면 반대하고 전부 다 거부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거 그 의견에 반하면 엄청 욕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쉽게 해서 당론이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하는 거라, 각자가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는데, 아마 하원은 거의 약간 뭐 무난하게 지금 압도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원은 이제 5대5 아닙니까? 5대5. 그리고 상원의 의원의 권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원은 2년 만에 뽑지만 상원은 6년씩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한 주에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뭐 공화당 상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딱 5대5죠. 물론 캐스팅 보트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갖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공화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미드는 게 보시면 항상 대통령이 상원이나 이런 사람들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만나고 야당 사람도 만나고 여당 사람 만나고 맨날 뭐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얘기하는 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누가 하나 반대한다고 이런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다. 5대5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 문제겠죠. 되는 거는 맞겠지만 언제 될 거에 대한 그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까지는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주택 판매 관련해서 예상치를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가 좋은 쪽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좋고 또 하나가 주택시장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좋고 지금 부동산이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될지 없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주택 판매 지표도 있고 신규주택 허가 건수도 있고 채권 건수 등등 있는데요. 역시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 그리고 결국은 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이사의 수요가 우리나라에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아파트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뭔가 지금 있는 것보다 멀리 가려는 거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고 주택가로 나가고 주택가에서 약간 더 멀리. 그건 하나의 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택 수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소위 콘도미니엄 우리가 뭐 아파트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큰 대형 오피스 건물은 공시들이 넘어나왔고요. 지금 그쪽 엄청 머리 아픈 데서 그게 약간 우리나라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 가운데 지금 다음 자료를 보면요. S&P 500의 분기별 성장률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인데 어떻게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은 이 평균적으로 어떤 때가 가장 성장률이 좀 좋았습니까? 네, 이 그림은 어렵게 생각하지 어려울 게 없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매 그 시장은 3개월마다 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작하면 1, 2, 3월을 끊고요. 2월부터 시작하면 2, 3, 4를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식하면 한 3개월 정도 본다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 있죠. 초록색이 가장 좋았던 겁니다. 11월부터 1월이요. 그때가 이제 성장 여력이 3.34%가 나오는 것이라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되겠는데 반대로 이제 2월이 끼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좋다는 얘기죠. 2월부터 시작하면 1.5%, 3월부터 시작하면 1.5%, 4월은 1.9%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연간으로 보면 2월 달 실적이 한 두 번째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 이래서 이걸 굳이 따진 사람은 가장 좋았던 3개월은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큰 의미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월별로 다 강했고 올랐는데, 2월은 약간 못 미쳤다. 그렇다 2월이 마이너스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나온 거는 여기 보이다시피 8월 달은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났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비슷한 랠리를 펼쳤던 시기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 너무 올랐다, 비싸다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이때 가장 이제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던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랠리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그 주식시장이 어려웠을 때 소위 대공황 이후에 있던 것들이 있겠고요. 또 리만 사태 이후에 랠리 그리고 중동 전쟁에 의해서 올 쇼크 때 랠리 이런 것들이죠. 그때 견주어서도 미국의 랠리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에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그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긍정적인 전망이 좀 힘이 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 다 대부분 다 가치가 됩니다. 그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인데 네. 여전히 S&P 500과 그리고 S&P 미국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그 S&P 500만큼 아니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나름 점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지역이 미국이랑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에 우리나라 어찌됐건 3, 4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주식 투자에서는 상당히 좋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미주알고주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을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방송 시간이 10시 20분부터인데 오늘 그 앞전에 방송이 됐었던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방송 시간이 밀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여기에서 또 죄송스럽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혹시라도 다음번에도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는 미리 꼭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깡재님, FOMC 의장님 잘 계셨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키워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2021년 올해 ETF 트렌드 탑3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신규 투자자분들 중에 종목 외에 ETF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ETF와 비슷한 이제 펀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ETF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훨씬 크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트렌드를 잡고 ETF에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팀장님. ETF 네네. 시장 탑3 트렌드를 정리하려면 뭐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까요? 네, 저희 교수님께서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 시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과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이런 성장률을 보시면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EEM ETF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흥국 시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0년간 뭐 30%, 35% 이렇게 성장하는 여력을 보였는데 미국은 260% 가까운 성장력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신흥국의 지금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금 2021년도에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흥국 시장이 계속해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신흥국 시장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약세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 신흥국 시장과의 이런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신흥국 시장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달러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신흥국 실적이 이렇게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달러 하락 요인도 체크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크포인트로는 지금 중국의 국영 기업 등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점들을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점에서 ETF.com에서는 이런 중국 국영 기업들이 빠져있는 그런 신흥국 ETF들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걸 보시면요. 뭐 XSOE ETF가 있고요. FRDN 등도 있으니까 이런 ETF들도 한 번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창을 통해서 머라구요님이 어떤 유튜버가 처음에는 돈을 많이 수익을 냈다가 10억을 잃었다고 ETF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ETF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버스, 뭐 고버스, 원유 이런 좀 위험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ETF가 아니라 ETF 뭐 할아버지더라도 예, 좀 위험한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ETF 투자를 할 때도 무조건 이게 ETF가 안정성을 담보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안전적으로 좀 투자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짤랑존자님이 이제 살이 올랐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예, 여러분의 제가 이제 살이 오른 만큼 수익이 좀 많이 오르는 바람으로 예, 해봤어요. 뭐 살 빼도록 할게요.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예, ETF 트렌드로 다시 돌아와서 신흥국 시장에 이어서 또 다른 ETF 트렌드 뭘 볼까요? 네, 저희가 바이든 정부 얘기를 했었으면서 네.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 대마초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대마초 제한적인 합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마리화나에 관련된 이런 ETF 다섯 가지를 보시면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모두 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15개 주, 최근에 4개 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마초를 제한적으로 이렇게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점들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사실 지금 주 정부적으로 예산 적자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뉴스에서 간간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마초를 만약에 판매를 하게 돼서 그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런 예산 적자에를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초 관련된 ETF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마초가 불법이고 미국은 뭐 모든 주가 합법은 아니고 주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 이전부터도 바이든 당선이 되면 대마초의 합법화가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인식했을 때 늘 우리가 인지 조화라는 투자에 대한 철학을 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마초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법화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약간 저는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소개만 해드릴 뿐이고 저는
뭐 투자할 마음이 일도 없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대마 관련지로 나가서 ETF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레크레이션이거든요. 말이 레크레이션이죠. 그냥 이제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화뿐만 아니라 방송 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걸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대마 관련 주식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마 관련 주식 중에서 소위 그 대체 의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Alternative Medicine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캐나다나 미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은 좀 성격이나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진짜 여러분들 대마에서 진짜 큰 대마 관련 그런 그 Alternative Medicine 이런 것들은 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미국에 상장된 것보다 오히려 캐나다에 상장된 게 더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돈을 벌려고 수익 위주로 그런 트렌드로 말씀드린 거죠. 저도 뭐 인지조화는 뭐 저도 오히려 1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네. 99%죠. 네. 알겠습니다. 대마초 관련해서 트렌드는 이 미국 시장에서 형성되고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다 하시는 분들은 인지조화가 되지 않으시는 투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모두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ETF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트렌드 3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인데 지난 한 해 동안 ETF 가운데 가장 핫하디핫한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개인적인 종목들도 많이 소개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2020년 수익률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ARKG 관련해서 뭐 185%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고 뭐 그 외에 그 ARKW, ALKK까지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아크인베스트의 총 자산 운용을 보시면 2년 사이에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 운용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정도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올웨더 이렇게 하면서 레이달리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레이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최대 헤지펀드죠. 지금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150억 달러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이렇게 아크인베스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큰 자산,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아크인베스트가 이렇게 운용을 하고 투자를 했던 그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큰 자산 운용을 갖고 있으면 과연 그 정도로 위험하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계속 된다라고 그렇게 ETF.com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치주로서의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2021년도에 이런 파괴적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에 과연 ETF가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운용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제 액티브 투자 그러니까 더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이 무게감이 있는 운용자산 가운데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들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캐시 우드가 테슬라로 핫하디핫한 그런 인물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과연 캐시 우드는 어떠한 기업군 그리고 산업군에 관심을 갖게 될지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관련해서 또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도 또 간과하지 않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ETF 트렌드 가운데 신흥국 투자 그리고 대마초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ERK 인베스트먼트, 아크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뭘 볼까요? 네, 그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이 있겠고요. 개인 소득과 소비가 역시 같은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그 정도가 중요하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두 번째 주가 되겠는데요. 이제 화요일날 발표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하면서 스타벅스까지 대한민국에서 좋아하시는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요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한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 새벽인데요. 애플이요, 테슬라, 페이스북까지 실적을 다 발표하고요. 특히 그날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날 동안 있는 FOMC 회의의 결과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 그리고 목요일날 오전 방송을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저희 유저 보자고요. 네. 그 정도가 진행이 했고요. 하나만 잠깐 앞서 아크 인베스트 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조언 드리면, 네. 아크 인베스가 진짜 좋으면 아크 관련 F에서는 ETF를 사는 게 정답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요즘은 너무 세세하게 보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에서 무슨 주식 샀다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사시는데요. 그 20개, 30개, 40개 중에 하나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그런 당혹스러운 일을 벌어질 것들이 왕왕 있다는 것도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가 발표되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드리겠고요. 또 수요일 밤잠 설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번 주에도 꽉꽉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민 초이스 14일 동안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리미엄 강의가 업로드가 되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공고해드렸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저희가,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3개를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미주미 초이스에서 무료 체험을 하시건 어떻게 됐건 간에 전부 다 보셨어요. 라이브를 보셨고, 거기서 질문하신 분 계신데요. 라이브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MTS에서 바로 여러분들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3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1월 말까지만 여기 오픈해드리기 때문에 꼭 좀 다 꼭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프리미엄 강의도 업로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아직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과 또 여기 지금 보니까 미주미 초이스에서는 종목 발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주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로벌 영문 S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에서 바로 거기서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고 거기는 미주미밖에 없거든요. 미주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어떤 종목에 추천하는 것도 있고 갖고 계신 종목을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무적인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현금을 프리 캐시플러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하시면 정렬도 할 수 있어요. 뭐 전체적인 순이익도 전망 전체 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고 한 번씩 들어가서 위아래를 한 번씩 몇 번 클릭만 해보시면 대한민국에 이거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내용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이 시간 US스탁의 이영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